방금 같이 이제 A-B가 있고, 빼기 C가 있고, 그 다음에 A-B 합집합 C가 있다. 이제 한 서너 문제 좀 같이 보여줄게.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거기 보면 뭐, 교환 법칙 있고, 결합 법칙 있고, 분배 법칙 있고, 막 그러잖아. 자, 교과서에서 얘기한 그 법칙들 있지, 그지? 무조건 다 기억해야 돼. 이거 못 외우면 못 써먹는 거야. 못 외우겠으면 보고서라도 일단은 하나씩 꼼꼼히 해야 돼. 근데 그 법칙이 나오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추가적으로 A-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똑같아요.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빼기 보이지, 빼기. 자, 이 사람을 계산해서 요 사람이 나오는지 볼 거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놔. 왜냐면 두개 똑같은 게 맞거든. 벤 다이어그림 그려보면 금방 알수 있어. 공식화 시키고, 요 기호를 없애면 그 대신 교집합과 여집합이 붙는 거라고 생각해 줄래? 근데 왜 빼기를 굳이 없애냐? 빼기가 있으면 계산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좀다 요렇게 바꿔버린다. 요쪽에서 시작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운 게요 사람은 서로 어떻게 할 수, 이렇게? 할수 있다 이거지. 라고 생각하고, 에이, 어이쿠, 다 교집합이네? 망했다. 아, 할 수는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다 교집합이잖아. 여기도, 여기도. 그러면 괄호가 필요가 없어요. 기억해. 보이는 게다 똑같으면 필요가 없어져. 그리고, 이세 사람의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이것의 순서를 마음껏 바꿔도 괜찮아.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도록 좀 일부러 유도하기 위해서, 이쪽 뒤에 두 사람을 묶을게. 자, 괄호가 없었는데 두 사람을 묶었지, 그지? 이거를 결합 법칙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할 거야. 자, 무슨 법칙을 썼다? 결합 법칙을 썼다. 요거는 뭘쓴 거지? 괄호가 있다가 없어졌네. 그냥 뭐, 뭐라고 말하긴 어려워. 무슨 법칙이라고 하긴 좀 어렵네. 아무튼 없다가 있으면 결합 법칙.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옮겨가도 결합 법칙이 가라. 아, 물론 이제 얘를 이렇게 바꿔도 괜찮지. 그래서 꼭 순서가 이렇게 뛰어 넘어오지 않아도 얘를 바로 바꾸는 것도 괜찮고, 이건 자기 취향인 것 같아. 자, 이제 드 모르간 법칙을 쓸 거야. 드 모르간 법칙은 뭐냐면, 요 사람을 B 합집합 C에 여집합으로 바꿔주는 거야. 기억해. 여기 있는 요 사람을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기호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거꾸로 뽑아낼 수도 있는 거야. 드 모르간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배운 대로, 자, 요 사람과 요 사람은 뭘로 바꿔치기 할수 있다? 그렇지. 훅 하고 바꿔치기 할수 있다. 요 성질은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풀이 괜찮았어? 그래서 한줄한줄 넘어갈 때마다 아주 이제 상식과 공식이 철철 넘치잖아. 얘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얘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얘는 이것 때문에 할수 있어요. 아, 근거가 너무, 너무 명확해. 이런 방식의 생각을 연습하려고 한 거야. 근거 있는 결론. 그럼 또 누가 물어보겠지. 이게 왜 근거냐? 참 말하기 어렵네, 그러면. 공감이 안 간다면 일단은 좀 시간을 천천히 가지시고. 이게 되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서 그게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걸 근거로. 아주 당연한 상식과 같은 느낌. 아니면 누군가가 이게 맞습니다라고 설명을 또렷이 잘 했던가, 증명이 되었던가.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이쪽에 있는 이 집합을 인간의 정신적 원소가 아니겠느냐라고 불렀어.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더 물어볼 수 없는 아주 밑바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도대체 그게 뭘까? 이런 고민에서 나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학이란 말이 붙는 거야, 수학. 우린 뭘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까? 설명 없이. 그리고 또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 이건 설명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이건 설명이 없어도 괜찮아.
뭘 갖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걸까? 약간 그런. 그래서 철학의 한 분과이기도 한 거야. 수학 얘기 쭉 공부하다 보면 파고 내려가면 수학 밑에 철학이 있어요. 그 수학을 밑바탕에 얹고 공학을 이제 만들어낸 사이언스, 무슨 엔지니어링 말이야. 다 밑바탕에 깔고 간. 꼭 숫자가 아니어도 괜찮아. 생명공학은 사이언스냐? 공학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수학을 어디다 쓰지? 보통 내가 말하는 건 숫자와 기호 같은 거 있잖아. 많이 쓰나? 약간 뭔가 좀, 막 이런 거더 많이 쓰지 않나? 막 해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 체계가 있고 전부 다 규칙이 있고, 그지? 기본이 있고, 기본으로부터 설명되는 게 있고, 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일단 보류하고, 이런 느낌들이 좀 강하게 들어있지. 아무튼 전체적인 구조가 굉장히 좀 뭔가 있어. 그냥 감각적이진 않지. 야, 이게 삼각형이 넓이가 S 2분의 ABC 한 다음에 S-A, S-B, S-C 곱하면 넓이 나오는데 왜?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과학적인 게 아닌 것 같다. 그냥이 아니라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과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 그런 것만 아니면 쌤이 그랬잖아. 좀 빠른 풀이 없습니까? 있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1, 2, 3, 4라고 번호 붙이고 자 A-B는 누구? 1, C는? C가 있네. 미안해. C가 있어야 된다면 그림을 A, B, 아이고 미안. B 그리고 C라고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적어놓고 A 빼기 B는 얼마? 있어. 아우 그렇지 잘한다. C는 3, 4, 6, 육칠. 7이지. 그럼 1, 4란 집합에서 3, 4, 6, 7을 빼면 4가 없어져. 1이 남겠지, 그지? 아,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 왼쪽의 의미가 그런 거였어. 오른쪽도 그걸까?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 자, 비합 집합 C는 2, 3, 4, 5, 6, 7이에요. A는요? 1, 2, 3, 4죠. 빼면은? 오, 똑같네. 끝.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감각적으로 좀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것, 학문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로 진행한다라는 거를 또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빠르긴 하다.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 A 합집합 B 교집합 B 빼기 A의 여집합이 과연 A가 맞는가 모르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어. 자, 법칙대로 가보자. 그러면 그때는 먼저 이 사람부터 좀 어떻게 해야 돼? 저걸 내비두고 계산이 진행이 안 돼. A 합집합 B 교집합 A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내가 지금 뭘한 거지? B-A는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성질에 따라 이렇게 한 거야. 이유야. 뭐 말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드 모르간 법칙을 한번 써볼까요? 아, 참, 이거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쓰는 포인트 알려줄게. 요렇게 써놓고, 이 위에 이렇게 적어야 돼.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쓸 이야기는 드 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적용이 되는 B가 뒤집히고, 교집합 기호가 뒤집혀서 합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거든.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합집합, 여기는 교집합, 여기는 합집합이라 함부로 풀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그러질 않아서
할 수가 없어. 아, 어떡하지, 그러면? 좀 짜증 나더라도. 자, 이거를 한 뭉탱이로 보고,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해. 그냥 도전해 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분배 법칙을 쓴다. 이렇게 말해. 우리가 말하는 뭐3 곱하기 4 더하기 5가 있으면 3 곱하기 4, 3 곱하기 5 하는 것처럼 똑같아, 원리가. 그래서 A 합집합, 미안, A 합집, 어휴, 쏘리. A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 A 합집합 B의 교집합 A, 이렇게. 중간에 누가 있게? 얘가 오는 거야. 마치 여기서 이제 3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이렇게 하듯이. 헷갈리면 요 느낌을 그대로 쫓아와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아, 또 괄호가 가로막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뭐 있을까봐 해보는 거지 알고 가는 건 아니야. 여기선 아직 좀 암흑기 같아. 또 이렇게 하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또 B 교집합, B의 여집합. 여기는 합집합. 요 가운데 있는 사람 그대로 오는 거. 여기도 오늘 합합. 여기는 A 교집합, A. 요거를 B 교집합, A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합집합. 그렇지. 정신이 없을 거야. 색깔 칠해 놓는 이유가 이제 좀 정신 차리라고. 얘네끼리는 순서 바꿔도 다 괜찮아. 근데 결과를 좀 볼게. 요거는 그냥 A네. A 교집합 B. 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는 뭐니, 이거. B와 B가 아닌 것에 겹치는 부분은 없지, 그지?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 뭐 있나? 얘네는 뭐가 있을 것 같아, 얘네들은. 그래서 특별하게 얘네 둘은 있잖아. 따로 합쳐 놓으려고. 요건 됐고, 요거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내비두고, 이거 장소 바꿀 수 있는 거거든? 어차피 다 합집합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좀 데려올게. 그럼 내가 지금 뭐 했는지 좀 다시 한번. 다시 여기도 분배 법칙을 썼죠? 예,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됐고, 얘는 이렇게 됐지, 그치? 이게 또다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고등학교 책에는 이름을 다안 붙여줘. 근데 이제 어떤 책에는 있어. A 교집합 A가 A다, 뭐 흡수 법칙,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붙여. 내가 그냥 쌤은 상식으로 얘기를 할게. 네, 상식에 따라 요건 정리를 했고, 얘네 둘은 위치를 좀 이렇게 바꿔놨지. 이 위치를 바꾸는 걸 교환 법칙을 한다. 모두 합집합이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거야. 조금이라도 달랐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알겠니? 근데 얘네 둘을 좀 합치면 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요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와 A를 합쳐놨지, 그지? 이건 이제 법칙을 두 가지 이상 쓰게 되네. 여기서는 뭘 썼다? 여기서는 뭘쓴 거다? A와 공집합을 합치면 누가 나오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 A. 합친다. A가 나오겠지, 그지? 자, 상식을 이용했다고 할게. 근데 이런 게 이제 흡수 법칙이라고. 그냥 쑥 흡수돼 버린. 그냥 상식이라고 하고. 요거는. 자, 요거 보면은 여기 보면 A 교집합, A 교집합 있는 거 보여? 그래서 묶을 수 있어. A 교집합하고 나머지 애들을 다 묶어버릴 수 있어. B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그럼 이게 누구게? 그거 전체. 맞아, 맞아. 얘가 전체이므로. 자, B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2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지. 전체. 그럼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누구게? 그렇지. A 교집합, U는 A이므로 이건 A가 되는 거야. 하나하나 그냥 시시콜콜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아직 안 끝났다. 이쪽 A였었지, 그지? 그거 있는 상태였거든. 근데 A랑 A랑 합친 누구야, 이제? A. 아, 그래서 A구나. 난 너무 고생스러워. 그래서 과정이나 절차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사람에 따라 다른 방법을 쓰고 싶으면 써도 되는 거야. 법칙만 분명하면 돼. 안 틀리게만 적용했으면 누가 뭘 막겠어. 다 해도 돼. 자유가 있어서 더 무서워. 자, 이 사람 것도 한번 이해해볼까? 이 사람 거는 지금 뒷부분을 요렇게 바꿨지, 그지? 자,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가볼게. 역시 그냥 취향의 문제이고요. 물론 더 짧게 빨리 푼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시험 때를 대비해서는 해놔야 될 거야. 자, 요 자리를 요렇게 아마 바꿔야 할걸? 그지? 아, 그럼 지금 한 게 이것을 이렇게 바꾼 거지. 거기다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냥 저기 요 여지팝 기호 있지? 그게 이렇게 벗겨진 것 같은데. 너 생각도 그러니? 맞아. 이 부분에서 변화가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아. 됐니? 그 다음에 A 합집합 B 하고요. 교집합 하고요. A 합집합 B. 자리를 바꿔놨지, 그치? 머리 좋네. A 합집합 B를 바로 본 것 같아. 아까 나 이거 못 보았는데. 잘한 것 같아. 그럼 저걸 빼야 되겠지,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거 알아? 이렇게 빼는 걸 무슨 법칙 쓴다 그래? 분배 법칙을 거꾸로 쓴다 그래. 거꾸로 써도 역시 분배 법칙은 법칙이야. 이렇게 해도 분배 법칙이고 거꾸로 이렇게 묶어도 여기서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더라. 중학교 책이 그렇게 또 돼 있어. 3, 4, 3, 5를 이렇게 묶잖아. 이걸 분배 법칙을 썼다 이러더라고. 거꾸로 쓴 거네. 그럼 비교집합 비의 여집합이 들어가는 거 보여? 그러니까 여기 남은 애들이 그냥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네. 얘 뭘까?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지? A랑 합치면 A지. 깔끔하게 잘 됐어. 더 좋아졌어. 업그레이드 됐네. 이게 뭔 고생이냐. 근데 처음 하다 보면은 별일이 다 생긴다. 마음을 꿋꿋하게 가져. 대신 너무 길다 싶으면 항상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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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노력을 해줘. 그러다 보면 또 감각이 생겨. 그 감각을 얻으면 천하를 갖는 거야. 나머지는 안 배워도 쭉쭉쭉 잘해나갈 확률이 높아지고. 좋아, 그럼 2번 할 수 있겠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요구하면 들어는 드리는데, 만약에 누가 이런 방식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그냥 쌤 얘기는 하나, 둘, 셋, 넷. 자, A 합집합 B는 누구? 1, 2, 3, 4. B 빼기 A는 누구? 3. 3인데 3의 여집합은 누구? 1, 2, 4. 그렇지. 그 교집합 하면? 1, 2. 1, 2지. 1, 2는 바로 A였어. 끝. 이러고 노는 거라니까? 시간이 남아도라. 숙제 다 끝냈네. 만화 한 편 봐도 되지 뭐. 과제가 빨리 끝난다. 대신 이거 할 줄 몰라서는 안 돼요.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서 분위기에 맞게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니? 네. 여기 다 그거야, 그래서. 간단히 하면 누구냐. 이거 간단히 하면 누구냐. 물어. 하면 돼. 자, 그동안에는 너가 이제 그 고전적인 방향에 참, 여기 이제 아주 규칙, 요거 교과서가 제시하는 어떤 법칙을 써서 뭐가 됐고 어떤 법칙을 써서 뭐가 됐다를 이용했다면, 오늘은 빨리 푸는 방식을 한번 연습해보고 그 효과를 한번 여기서 체험해보고 가는 시간을 가질게. 한번 해봐봐. 요거 두 문제만 해볼래? 그 방식으로.